자,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. 건강식품 판매 매출이 많이, 그렇지. 무조건 많이 만나야죠. 우리는. 만나는 사람이 제한됐으면 답이 있는데. 그게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예. 교수님 들으면서 성장은 저희 지점에서 제가 제일 많이 되긴 했어요. 예. 보니까 1월 때부터. 근데 제가 개척을 나가거든요. 예. 요양병원에. 근데 간병 여사님들은 밖에 못 나가니까 저희가 가는 걸 이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. 이제 많이 구입하실 때도 있고, 근데 거기 이제 병실이 있으니까 다 돌면 좋잖아요. 근데 이 고객님을 만나는 건 괜찮은데, 아직까지는 조금 다른 병실에 들어가서 넉살 잡히기 하게 되는데, 그냥 샘플만 돌리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. 아직은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. 그러면 뭐, 천천히 하시면 되죠. 뭐, 못 하겠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 없지. 그렇죠. 못 하겠는데 어떻게 그걸. 내가 몸이 지금 간절하지가 않는데. 이런 방법은 어때? 그 간병인 하신 분이 만족하시잖아요. 그러면 그분이 소개해달라면 안 돼? 보면 간병인끼리 또 아는데? 맞아. 그래서 한 병실에 개척카드가 예. 6인실이잖아요. 예, 예. 5카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. 많이 새로 모으고.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조이스팀을 드시는데, 관절 모르고 다 소개시켜줬어요.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한 거죠. 말씀하신 대로. 새끼를 쳐야지. 거기서 또. 그러니까요. 제가 그런 거 말씀하신 관절랑, 이제 그거를 만족. 자, 이렇게 하세요. 구입했어요? 감사하잖아요. 물어보세요. 그분한테. 뭐 재구매를 할 건도 새로 구매했으면 기존 고객은 어떻게 관리하냐. 일단 구매해 줘서 감사하잖아요. 그러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뭐 그냥 부담되지 않게 하면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셨어요? 라는 질문을 꼭 하세요. 그러면 거짓말 할까? 솔직히 얘기할까? 솔직히 왜 구입한 상황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요.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.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. 라고 하겠지. 반드시 메모해야겠죠. 그 다음에 찾아가거나 전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때 그거 기억하고. 어떻게 그 만족하세요? 그 부분은? 부족하시면 제가 한번 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? 그러면 뭐라 그럴까? 그러면 거기서 싫다 그래요? 아니라 그래요? 대부분?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. 대부분. 불만, 아무 생각 없다가도 물어보면 좋다고 그래요. 그래서 내 입으로 좋다고 하는 순간 좋아져요. 그 다음에 뭐라 그래, 이제? 그러면, 마음에 드셨다는데, 주변에 혹시 한 분만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? 너무 좋잖아요. 그럼 소개해 줬어.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? 되든 안 되든 또 뭐 조그만한 선물 하나 주는 거지. 되든 안 되든. 감사해요.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, 이렇게 해갖고,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안 드신다고는 하는데, 너무 감사했어요. 그럼 또 해줄까, 안 해줄까? 될 때까지 해줘. 굳이 결정 안 해도 돼. 그런 식으로,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얘기한다고 내가 뭐가 좋은지, 그게 사례야. 그리고, 그러면 그 간병인 소개해 준 사람 만나서 뭐라 그래? 이분이 이렇게 해갖고 좋아하시고, 그래서 소개받아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소개해 주신 거라고. 그러면 내 얘기 들어주겠지. 한 사람당 세 명씩은 이거 다단계로 가는 거야, 이렇게. 소개가. 한 루트가 막혀도 이쪽 루트가 또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분이 두 분이 한 분은 관악구로 가시고 한 분은 동천, 그러니까 분당으로 가신 거예요. 분당 가야지. 아, 그랬죠. 근데 그분들이 구매를 하셨어요. 근데 거기서는 또 안 되는 거야. 택배를 못 해. 뭘? 아, 직접 가질 못해요? 가도 되는데 너무 머니까. 멀리서 온 거 알까 모를까, 그 사람이. 알죠. 예. 알죠. 그래서 우리 영업하는 분들은 언제 영업이 잘 되냐면 비 오는 날, 맞아요. 추운 날, 미세먼지 많은 날 영업이 잘 됩니다. 맞아요. 아유, 1월을 뚫고 왔어? 네. 아유, 뭐 하나 도와줘야겠네. 네. 맞아요. 멀리서 오는 거 좋잖아요. 감동인 거죠. 일부러 티를 좀 내겠지? 물도 묻히. 어머, 어머. 멀어. 아니, 거기 가는 길에, 거기만 가지 말고, 뭔가 간 김에 약속을 잡아야죠. 또, 분당에 뭐 친구가 있든, 다리 건너가 있든, 뭐 이렇게, 일단 그래서 이렇게 간 김에 몇 사람을 만나고 와야지. 간 김에. 하나만 먹어. 항상 그렇게 그 동선을 짜야 돼요. 갔다 오는 길에 들러도 되는 거고, 가는 길에 들른 동선도 있을 수 있는 거고.
그래서 콜을 많이 하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. 평소에 전화를 많이 하고 아무 전화를 많이 해놓으면 요때 써먹는 거예요. 제가 분당 갈 일이 있는데 마침 가는 길에 한번 인사드릴게요.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해놓고 평소 안부 전화를 많이 해놓고 주변에 다 적어놓는 거지. 지도 만들어놓고 딱 해갖고 그래 이제 나 이제 갈 때는 이제 루트 짜가지고 평소에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